2023년 양력 4, 5, 6월 돼지띠 운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4월달, 5월달에 웃음이 나지. 좋은 일들이 있을려나 봐. 그러면 저 41세 계획생분들 4월달, 5월달 그 한번 운세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지금 계획생분들이요, 4월에 뜻밖의 큰 행운이 들어오는 그런 형국이거든요. 금전이라든지 애정 그런 운이 상승을 등을 하게 되니까 좀 다소 성급할 수는 있어도 앞을 보고 투자를 해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금전운이 상승을 하니까 4월달만 상승을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게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까지 올해 운세가 금전에 그 운수가 들어오는 형국이거든요. 그래서 금전 투자를 해보시는 것은 이롭지 않을까 생각을 한번 해보고요. 그리고 신혜생분들은요, 자본력이 생기는 그런 형국이에요. 그래서 문서가 뒤바뀐다든지 아니면 뭐 전세를 살든 월세를 살든 아니면 자가를 살든 이동수가 엿보이는 그런 형국이거든요. 그 자본력으로 이동을 할 수 있다. 또 이게 5월달, 6월달 이렇게 운수를 신혜생의 운세를 보면은 가정에 좀 평화롭고 가정이 좀 평화롭고 안정기에 들어가는 시기. 그래서 만사가 대길하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급하게만, 성급하게만 굴지 않는다 그러면 좋은 결과, 실수가 없는 그런 4월달, 5월달, 6월달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분들도요, 금전운이 좋기 때문에 투자는 조금 염려스럽고요. 그냥 뭉칫돈을 이렇게 갖고 있는 그런 형국이거든요. 투자 시기는 좀 보셔야 될 그런 형국이고요. 직장, 자본력이 생기니까 직장에서도 좋으실 거고 또 사업의 운도 상당히 길하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신혜생 분들이 4월달, 5월달 그냥 만사대길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기해생 65세시네. 이 주변 정리가 잘 되는 그런 형국에 놓여 있어요. 이 기해생 분들. 그러니까 매사 순조롭고 그 바쁜 하루하루 일상을 보내게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 발전하고 성공하고, 그러니까 좋은 일이 있으니까 아픈 것도 병마도 이제 없어지고 아프지 않을 그런 시절이 아닌가 싶어요. 4월달, 5월달, 6월달은 아주 양기, 생기가 북돋아서 만사가 이롭다. 그러니까 좋은 시절이 아닐까 싶으네요. 지금 계해생이나 신해생이나 기해생 모두 이렇게 돼지띠 분들을 볼 때 양력 4월달, 5월달도 아닌 4월달이 다 편안하다, 행복한 수에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상당히 금전운도 좋아요. 그러니까 하고자 하는 일이 있으시면 서둘러서 결정 내리시고 잘 이끌어 가시면은 하반기까지 이렇게 운세가 이어지시기 때문에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